안녕하세요. 분재 스토리 예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잎다귀와 잎 오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작물 막 잎다귀나 작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같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나무 배양하실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제 혼자서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영상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불편하고 그런 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제 말하자면 제 몽둥이 때부터 만들어가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이제 제가 갑자기 들고 왔어요. 작업 내용은 뭐냐면은 이 상부가 세력이 너무 세요. 그리고 하부가 항상 세력이 약합니다. 이그 모든 잡목들은 정화호세성이 강해서 항상 상부가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부가 더 빨리 굵어져요. 내가 항상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빨리 만든 나무는 빨리 망가진다고 저는 이 나무를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지를 가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부를 많이 덜어낼 거예요. 그리고 또이 많이 덜어내도 상부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부는 좀 약하게 기르고 이 하부를 좀더 강하게 길러서 차후에는 이 수폭이 굉장히 좀더 큰, 굉장히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그 상부, 하부나 그 줄기들을 길게 길렀을 때에는 이런 가지들이 너무 굵어져요. 제가 지금 이제 잎이 달려있는 상태고, 잎을 다 따고 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원체 대품이다 보니까 잎다귀를 한번 할 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잎다귀 하는 모습을 이제 잠시만요 보여드리고, 제가 키도 작은 놈이 나무는 다 커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작은 나무더라도요, 이그 앞전에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잎을 이게 다 따줘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가지를 받으려고 잎다귀 하는 목적보다도 나무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고, 이렇게 지금 계절에 약간 5월 중순이나 6월 초에 이게 잎다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은 더 멋진 그 나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사나무 이파리도요, 제가 가까이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녹색으로써, 이렇게 진녹색으로써 잎이 안으로 약간 이게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도톰하고, 또 이렇게 잎다귀 하시기 전에는 항상 그 액비나 거름 시비를 충분히 한 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잎다귀를 해야 되지, 나무가 세력이 좋지 않고, 비실비실한 거 잎다귀 하면은요, 나무에 큰 타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잎다귀 하는 시간들이 원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잎다귀 한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한 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 잎을 딴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이 장가지가 꽤 많아가지고 거의 완성목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이 나무가 이제 더그 완성이 되려면은 수폭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또그 수영을 조금 더 가늘게 받아서 좀 수폭을 많이 키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잎다귀를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현재로 상부와 하부가 세력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소사나무나 잡목들은 이 정화호세성이 강해서 위에 부분이 많이 뭉치게 됩니다. 자, 제가 가까이 가서 내가 나무에 그 가지 하나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전정하실 때 그렇게 그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이 나무는 수심이라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이 가지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 나무들을 이 기부 같은 부분들에 있는 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나무가 뭉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보시면은
모든 나무 가지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자연에서 봤을 때그 하부는 항상 두껍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런 느낌의 나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가리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죠요. 자, 이런 부분들의 길을 그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상부는 지금 잔가지가 많은 거를 다 덜어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저 예수 미친놈이라는 소리 할지를 몰라도 이 나무를 빨리 만든 나무는 빨리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점차적으로 가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그 진짜 건강한 나무는, 자, 잎들을 봤을 때 이렇게 모든 잎들이 균일한 크기, 뭐 어떤 잎은 크고 어떤 잎은 작다는 거는 나무가 세력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름을 줄때왜 유박 같은 거나 시중에 있는 액비 막 세력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막그어 너무 비대성장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뼈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 나무 성장하는 거를 보고, 자, 나무가 잘 크면은 그 거름이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분재 이 나무는 올해 들어서 제가 전혀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안 치는 나무란 얘기죠. 그거는 곧 거름 성분의 질소 성분이 아닌 뭐 아미노산이나 붕산이나 인산, 칼륨, 칼슘 그런 성분이 많은 그 거름을 주니까 나무는 그 줄기는 잔 자라지 않고 잎이 단단해지고 병충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병충해도 빨리 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그또 상부에 이러한 굉장히 조밀조밀한 그런 그 가지들을 많이 덜어낼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한산한 나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완성목을 하나 가지고서 보면은 어떤 나무도 보면은 안쪽에는 가지가 없고 끝에만 가지가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가끔 이게 리셋을 한번 시키잖아요. 이 잎다귀 하는 목적이요. 나무를 속까지, 자, 이런 속 부분에 안쪽 부분에도 햇볕이 많이 들어가서 골고루 그 나무가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잎다귀지, 잔가지를 물론 늘리려고 하는 잎다귀 방법도 있지만, 이 완성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름도 될수 있는 한 질소 거름이 아닌 아미노산이나 붕산, 칼륨, 인산 그런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시고, 또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 또 가지 하나하나가 뭉치지 않게끔, 자, 보십시오. 이 나무가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이그 이런 안쪽에 있는 또 너무 많은 가지들,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가지를 덜어내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상부에는요, 많은 가지들이, 뭉쳐있는 가지들, 또 서로 가지와 가지가 싸우는 방향들, 또 상향지, 하향지, 그런 가지들을 많이 잡아주고, 자, 나무의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자, 위에로 들뜬 나무들, 서로 단을 이루어야 되고, 또그 나무가 너무 꽉찬 나무 부담도, 가지 사이사이로 새도 한 마리씩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산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그게 보기가 좋아요. 이게, 자, 안쪽에 있는 가지들, 또 그 가지와 가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가지들, 또 너무 가지 안쪽에 기부에 바짝 붙어 있는 그런 가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그렇게 해야 이 나무가 차후에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이그 가지 손질하는 거 하나하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완성된 후에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향지도 좀 이제 재단을 해줘야 되고요. 또 너무 이 기부는도 잘라주고, 또한 부분에서 눈이 여러 개 나온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라줘야 나무가 가지가 뭉치지가 않아요. 이 분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잎다귀와 잎 오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할 때가 많거든요. 아, 잎다귀의 목적인
물론 많은 분들은 장가지만 받기 위해서 잎따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몇년 전까지는 상당히 헷갈렸거든요. 혼돈이 많이 됐습니다. 뭐 잎을 땀으로 해서 뭐 장가지 늘리고 또뭐 세력 조정을 잎따귀를 한다 그랬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가지를 밑에 있는 가지를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잎을 땄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 의해서 이 줄기가 가지가 10개고 얘도 10개라고 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잎을 따질 않고 얘를 잎을 땄을 때이 가지는 나중에는 가지가 20개가 돼요. 근데 얘는 그대로 10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처음에 잎을 땄을 때는 나무가 세력이 잎을 따지 않은 가지에 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는 나중에 이 가지가 더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얘는 잎을 한번 땀으로 해서 잔가지가 10개였던 게 20개가 늘어났고 이 가지는 10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곧 씨름 선수나 그 체격이 큰 사람들이 밥도 좀 많이 먹고 힘이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얘는 20명의 농부가 일을 하는 거고 이 가지는 10명의 농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무도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가지의 세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가지를 잎을 딸게 아니라 이 가지에 있는 잎을 오려주어서 얘를 세력을 죽여줘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또 잎따귀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잎 오리기에, 잎 오리는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의 잎을 오려서 그 밑에 속 가지에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서 저 안쪽에 있는 눈들이 발달시키게 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잎 따기를 해서 잎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따주게 되면은, 그동안에 잎이 많이 있을 때에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잎을 싹 따주게 되면은, 이 안쪽에 힙이, 햇빛이 잘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눈들이 발달이 많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잎 따기와 잎 오리기. 엄격히 규정을 해 본다 하면은 입을 따는 거는 물론 전 영상에 보시다시피 작업을 하기 위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일 우선의 목적은 잔 가지를 늘리기 위한 가지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입 오리기 하는 거는 세력이 너무 강한 거를 입을 오려준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이거를 잎을 다 따고 세밀한 작업 말하자면 그 겨드랑이 가지나 상향지, 하향지 또 너무 세력이 강한 가지들을 작업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를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만드는 나무는 빨리 망가지고 나무는 자연스러운 맛, 그곧 나무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고태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나무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무를요, 제가 약 10년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몇년 걸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나무의 연대감, 자연에서 봤을 때 나무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러한 정말 자연미 그대로 또 가위로서 자연에서 그대로의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월을 두어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나무를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명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분재를 하는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성이었습니다.